얘가 진짜 맛있게 생겼어. 응, 얘는 추천무이구만. 뿌리 안 흔들리게 잘해야 돼. 거야? 어제도 먹었는데? 지혜도 많이 따주고 그래. 이게 큰 거보다 자잘한 게 더 맛있더라고, 저쪽에. 맛있어? 응, 달콤달콤해. 아, 저렇게 직접 재배해서 바로 해 먹는 거예요, 점심을? 네. 와, 맛있겠다. 찬혁아! 국수 먹을 거지? 예진이랑 같이 와. 국수야! 비빔국수? 저 여름에는 비빔국수죠. 저랑 동생은 여기서 살고 엄마는 이제 시내에 사시는데 텃밭 일 보러 그리고 저희 일 좀 도와주러 시골에 자주 오고 계세요. 아, 진 넘어가네. 블루베리도 넣고. 저게 다 직접 농사 진 것들이잖아요. 네. 무농약으로. 네. 야. 와, 비볐어. 와. 갑자기 너무 먹고 싶다. 맛있지? 블루베리 의외로 괜찮네. 비빔국수에 블루베리 너무 맛있어요. 처음 넣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새콤달콤해서. 저도 계란 후라이도 처음 넣어봤어.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처음 봤어. 비빔국수에 웬 계란 후라이. 김치 쫑쫑 썰어가지고 들기름 싹 녹아서. 그렇죠. 다시 먹고 여기 뒤에 조그만 데다가 뭐 녹두나. 좀 곧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시 가다듬고 세배했잖아. 이게 얼마나 힘드냐. 그니까 다시 심는 게 진짜 허무해. 사장님이 많이 좀 누나 좀 도와줘. 뭐 논농사를 혼자서 짓기가 쉽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트랙터도 운전하고 혼자서 약도 주고 하는 모습들 보면은 여자 혼자서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딸은 좀 크게 될 사람 같아요. 인상도 좋고 그 시골집 맏며느리감 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속도 넓고. 보통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지 시골집 맏며느리. 그렇네요. 시골집 맏며느리감. 아, 그만큼 시골집에 가보시고 있는 거죠. 아니, 상상이 안 돼서 시골집 맏며느리는.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러니까 크게 될 사람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당연한데 그 남이 시키는 디자인, 남의 거 이런 것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내 삶을 오히려 디자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어디를? 도서관. 도서관? 네. 처음 봐요. 저 군산 살면서. 책을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? 네.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 좋아해서 좀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어서 이렇게 더운 날에는 좀 낮에는 저만의 좀 힐링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. 와, 시원하기도 하고. 네, 맞아요. 시원해서. 어떤 종류의 책을 읽으실까 궁금하네. 왠지 맥주 관련된 책을 보지 않을까요? 보자. 맞지? 아, 맥주구나. 관심이 가는 분야를 좀 파고드는 편인데 최근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서 좀 심리에 관한 책을 많이 읽다가 더 최근에는 이제 경영이나 ESG 경영, 뭐 브랜딩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 분야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.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? 비밀입니다, 그거. 네. 잘 봤습니다. 네. 어머님이 네.
시골집 맏며느리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님에서 자부심 굉장하신데 네. 디자인 전공을 했던 친구가 내려가서 이런 거 콩 농사 짓고 맥주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. 제가 엄마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더 편안했어요. 아까 남동생 원래 농사 짓던 친구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? 네. 뭐 하다가 누나한테 잡혀가지고 내려왔어요? 동생은 사실 농대를 나왔고 농협회사를 다녔어요. 농사 짓는 게 꿈이었는데 근데? 농사를 못 짓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는데? 농협회사를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. 이게 친환경인지 뭐 이런 쪽으로. 연구원이었구나. 네. 네네. 이게 한 명이 물꼬를 트면 다 물리는 맞죠. 아. 네. 그 수렁이잖아요. 네. 수렁이 빠졌어. 수렁이라고 표현한 겁니까? 건져 내야 되는데 지금. 개미지옥이에요 뭐예요 지금. 네. 이미 막 땅 사고 트랙터 샀는데 어떻게 할 거야. 와서 해야지. 해야죠. 우리 맥주마녀님이 생각하는 농촌의 가치 과연 무엇일까? 이것도 궁금합니다. 농촌의 가치라고 하기엔 조금 거창한데 저는 농촌은 그러니까 하나의 여백 같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힘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도시 사이에서도 이제 그 여백이 되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여백이다.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곳. 네,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채울 수도 있고 내가 내 네. 디자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고 네, 맞아요.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어요. 저는 아까 인터뷰할 때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한다. 멋있지 않습니까? 예, 디자인 공부하신 분이 내려오셔서 또 이 농촌의 삶을 디자인하고 있는다는 이 멋진 말. 근데 어떤 물건을 디자인하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과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물건은 내가 디자인한 대로 나오지만 맞아. 인생을 내가 디자인해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변수들이 너무 많죠. 제가 그 귀촌을 하면서 집을 제가 이제 설계를 해서 지었었는데 완성되고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거에 한 50% 정도밖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지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재밌지 않아요? 그쵸? 그쵸. 내가 디자인 네. 한 대로만 가면 뻔하니까. 그쵸, 그쵸. 그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.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재미나 흥미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. 그쵸, 그쵸. 누가 그러더라고요. 만약에 자기가 계획 짠 대로 간 인생이 되면 그 스케줄이지 플랜이 아닌 거죠. 맞아요. 플랜은 바뀔 수도 있고. 야. 그게 플랜이죠. 네. 네. 시즌2 시작하고 나서 가장 깊이 있었어요. 네. 신나는 노래잖아요, 지금. 가끔 한 번씩 나오시더라고요. 있었어, 있었어. 요 말 할 때만 나와야 되는데. 우리 맥주마녀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역에서 성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지금 가장 지역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지역적인 게 이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저희 지역 그 보리가 유명해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올 겁니다. 원래 이렇게 애향심이 이렇게 있었던 편이세요? 어떠세요? 그러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생겼어요. 생겼어요. 네. 생겼어요? 네. 애향심이 원래 그런 거예요. 네. 진짜. 하다 보면 생겨요. 네. 장수도 그렇잖아요. 저 고향도 아닌데 왜 애향심이 있는 거죠? 애향장수. 네. 그러니까. 알겠습니다. 자, 군산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또 갖고 가는 우리 맥주마녀님. 또 맥주가 잘 발효돼서 무르익어서 더욱더 신선한 상품이 나오듯이 우리 맥주마녀님의 꿈도 잘 무르익고 잘 발효돼서 굉장히 신선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